한 매체는 이승기의 미국 팬서비스 논란과 콘서트 취소에 대한 해명이 거짓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래 이승기는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뉴저지 세 곳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애틀랜타와 뉴저지의 티켓 판매가 저조했고 결국 현지 기획사 측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두 곳의 콘서트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이승기 측에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이에 이승기 측은 가수의 평판을 생각해 애틀랜타 콘서트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팬들에게 밝힌 입장은 공연장 사정으로 취소라고 밝혔기에 이에 대한 해명은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승기 측은 이런 손해를 메꾸기 위해 현지 식당들이 티켓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이승기가 이런 후원에 보답하기 위해 식당 사장, 종업원 등과 함께 사진을 찍기로 했었지만 이승기는 컨디션을 이유로 들며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죠. 이에 대해 당시 이승기 측은 어떤 형태로는 팬미팅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지만 미국 공연 기획사는 식당 사장과의 만남을 이승기의 소속사 휴먼메이드에 미리 공유했고 소속사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약속을 어겼다며 먹튀 피해를 주장했습니다.